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읽기 과정의 lower level process가 무엇인지 개념과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유창한 읽기 fluent reading과 독해 comprehension에 영향을 미치는 lower level process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lower level process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소인 작업 기억, working memory의 개념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이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 lower level process의 개념과 원리. 두 번째, lower level process의 역할. 그럼 세 번째, 작업 기억의 개념과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강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읽기 과정 중에 어떤 생각을 하나요? 한국어 텍스트를 읽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조사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시나요? 읽는 이가의 차이에 대해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나요? 아니죠. 자, 읽기 이해, 컴프리헨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우리의 뇌 속에서 어떤 인지적인 처리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Once reading becomes automatic process, it feels effortless. Skilled readers are rarely conscious of coordinating the cognitive processes involved in reading. 자, 읽기가 자동화되면 우리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Skilled reader, 숙련된 독자, 즉잘 읽는 사람들은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걸 쉽게 제가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잘 읽는 사람은 후루룩 읽는 사람입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읽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읽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독해를 잘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이것을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독해는 굉장히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멀티플한 인지적 과정들이 모두 함께,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 이론은 제2 언어 읽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국어 읽기, 뭐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프리헨션은 양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탑다운, 바텀업. 이두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탑다운 과정은 위에서 내려다본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경험, 나의 배경 지식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런 거를 액티베이트 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해하는 겁니다. 반대로 바텀업이란 밑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려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Words, sentences, grammar, text 이런 언어적인 요소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